볼륨업 건강업. 부산 메리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화 과장에게 소아청소년기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들어봅니다. 소아청소년기 가슴 통증은 심장 원인과 심장 외 원인으로 나뉘는데요. 운동 중 갑자기 가슴이 빨리 뛰거나 기절한다든지 과거 심장 수술을 했거나 유전 질환, 부정맥 급사의 가족력이 있거나 가와사키병을 앓고 간상 동맥이 좁아졌거나 큰 동맥류가 있었던 경우는 심장 원인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심장 외적 원인은 심장을 둘러싸는 근골격계 가슴벽 통증이 많고 그 중에는 이상은 없는데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 중앙 부위에 나타나는 특발성 흉곽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. 그 외에 기관지 천식, 운동 유발성 천식, 폐렴이 있을 때도 흉통이 동반될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여성용 유방이 있는 남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치료는 원인 질환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고요. 별 이상이 없이 턱발성 흉곽 통증이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도 또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는 온찜질과 소염진통제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